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 부르심을 받아 본 교회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오며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4월 8일 담임 목사 조규학. 자, 우리 정영심 권사님, 자, 임직회 담고 박영숙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오며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8일 인연교회 조규화 담임 목사 조규화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또한 우리 김하원 나오세요. 하원이 나와요. 자, 어머니하고 아빠 같이 나오세요. 유아세례 축하회 김하원.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변구에 유아세례를 드리며 축하드리며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8일 인연교회 담임목사 조규화. 자, 무릎무릎 대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시고. 자, 우리 건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건면해 주시기 위해서 증경총회장님 김종선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자에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임직자 두 분은 임직자에게만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이 교회는 인연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장 목사님 조교 목사님과 김윤숙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서 가장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권사 직분을 받으신다면 정말 이 교회는 초대교회다 그러셨어요. 우리 물론 총장님이나 우리 노회장님께서 벌써 권면을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권면했지만 그나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라 이렇게 저한테 안수하는데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꼭 하셔갖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첫 번째 우리 총장님께 말씀하실 때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권사님 되셔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제 이 권세의 직분은 순교입니다. 이 교회 떠날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가방 사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여기서 죽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는 권사님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이주해서 우리 김은숙 목사님과 합력해서 이 교회 초대교회니까 부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46절에 보니까 같이 해서 이 성전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성령 충만한 성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초대교회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다, 보셨죠? 10배는 더 크다, 1000배는 더 크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마음을 같이 하자는, 빌보지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겸손한 자는 항상 마음이 하나 되고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담임 목사 부목사님을 더 섬기고 이랬을 때 반드시 자녀들까지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 권사님 자녀들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서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 최고의 교회로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을 꼭 받아서 가셔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형교회와 우리 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자, 권면 교우에게 총회장이신 정복수 목사님 나와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대신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도 더 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아멘. 그래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단석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우 성도님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고난도 함께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또 우리가 온유하고와 인내로 서로 합병하는 그러한 정말 귀한 인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축사해 주실 우리 총회 총무 대명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그 처음에 우리 단임목사님 총무사님 찬양을 인도하는데 만만치 않다. 대형교회나 모든 집회 가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팍 열어서 하나님이 구름 끄는 것 불게 눈을 인지하듯이 요수아에게 30장 신명기 30장 인지하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노장에서 딱 서는데 말소리가 각이 딱 잡혀서 어느 인도함보다 화려하게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에 크하여서 아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이 섬긴 귀한 제단을 섬김을 기도하며 걸어가려고 생명의 말씀을 양육하시고 특별히 또 세리유아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멘. 아, 이 제단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단으로 아멘. 역사는 아멘.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에 이 구절로 통해서 여호와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지 말라. 함께하는 기간에 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미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앞에 인직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게는 아마 작은 교회의 인직자들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왜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인직받으신 두 권사님 또 유아 세례받은 우리 하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달려가는 임직자들 계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기념품빛 꽃다발 증정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기념품빛 꽃다발 준비한 거 있으면 네.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사님들 앞에 나오시고
자, 권사님들에게 꽃다발 가족분들 가져오셨으면은 전해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아, 오빠. 예,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용태 집사님.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 주셨습니다. 아픈 데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카들. 그리고 언니도 오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 자, 우리 정영심.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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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 네.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라고 꽃다발 준비해. 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정영심 권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함부로 올라오는데 아닌데 오늘 특별하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들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형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복스러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권사로 근무하며 정기한 직분을 맡겨주신 저 설교를 통하여 교훈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 것과 겉면을 통한 교훈을 잠시라도 잊지 못할 복스러운 채찍으로 삼아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싹을 싹틀 수 있는 존귀한 미랄이 되어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멘. 끝으로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기도를 바라며 답사를 대신합니다. 아멘. 아멘. 떨리는 거. 네. 광고 하겠습니다. 박영석 우리 권사님 광고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 받은 여기 박영석 권사입니다. 앞으로 무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지마 인연 기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형교회 권사 임직 및 유아세례 예배를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념 촬영 후에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장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손수 음식을 준비 못했어요. 그렇지만 건강식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들 드시고요. 항상 인연기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아멘. 그리고 사랑의 교제도 나눠주시고 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